포항 시민들이 철강공단의 공해 문제에 대해 직접 조사에 나섰다는 소식 몇 달 전 전해드렸죠. 최근 포항 철강공단 인근 주민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는데 10명 가운데 9명이 포항의 환경 문제가 심각하다고 답했습니다. 시민단체는 포항시와 포스코가 즉시 나서 철강공단 주민건강 역학조사를 실시하라고 촉구했습니다. 박성아 기자가 보도합니다. 올 초부터 철강공단 대기오염 피해 대해 직접 조사에 들어간 포항 시민들. 조사 결과 높은 농도의 중금속이 검출됐고 시민들은 환경성 질환을 알리기 위해 거리로 나섰습니다. 가족 중에 피해가 좋으신 분들 있으면 꼭 이렇게 연락하라고 좀 전해주십시오. 포항 시민들은 철강공단 공해 문제를 심각하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포항 지역 시민단체가 철강공단 인근 시민 250여 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. 포항시의 환경 문제에 대해 응답자의 10명 중 9명이 심각하다고 답했고, 환경 문제의 원인에 대해서는 제철소 등 철강공단의 공해가 압도적인 1위를 차지했습니다. 환경 문제 해결을 위한 포스코 등 철강공단의 노력이 부족하다는 답변이 70%를 넘었고, 경상북도와 포항시가 환경 문제를 잘 관리하지 못한다는 답변이 85%에 달했습니다. 지역 시민들의 건강권과 환경권을 지키기 위한 역할과 책임이 명확해 있는 공적기관으로서 그동안 역할을 잘 못해왔던 것이 현실입니다. 시청 앞에선 시민들은 포항시가 나서 철강공단 주민 건강 역학조사를 즉시 실시하라고 촉구했습니다. 역학조사를 전면 실시하라! 개정된 환경법에 따라 주민들이 환경오염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도록 포항시와 같은 공공기관이 직접 나서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. 공적인 기관에서 포항산단 때문에 포항산단의 주민들이 고통받고 이런 환경성 질환에 걸렸다라는 걸 입증을 해줘야 되거든요. 포항시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고 보고요. MBC 뉴스 박성아입니다.